나옵니까? 나오네. 트위치 테스트는 왜안 나와? 트위치 테스트 왜안 나와? 저기요? 왜안 나와? 상태 안 좋네요. 왜 채팅이 안 쳐지지? 방송 나가는 건 맞는데 지금 왜 채팅이 안 쳐지지? 안녕하세요. 아이디 쳐지네. 아 진짜 이상하구만. 방송까지 나가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10초도 더 걸리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안 켜놨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나오지. 제정신이 아니시고 트위치 채팅 연동 준비 중 연동 성공. 다시 테스트. 트위치 초삼 초사 초오초 나왔다. 와 10초 정도 걸리나? 이거 왜 이렇게 핑이 느리지? 생방송 상태 이게 매우 좋음이야? 반응 속도 더 빠르게 못하겠죠? 그냥 갑시다. 그냥 갑시다. 아무 생각 없이 랭크 게임. 서포터. 안녕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랭크 게임 설정해 놨고 이게 아니고 실버원에 26점 4연승 하면 되겠군요. 자 갑시다. 고고. 한가위를 맞이해서 낮에 시간이 나서 방송을 하긴 하는데 트위치에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로 방송하시면 또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롤에 관심 없는데 억지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쵸? 뭐가 정글정글이야? 야, 아저씨, 이거 지금 랭게임이요. 정신 차리세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누가 밴을 한다고 그래, 이거는. 리신 밴 할까? 그 아모모가 리신 안 좋지, 이거 리신 밴 냄새. 복잡해지겠군. 난못 보겠지만. 소리가 너무 큰가? 너무 작은가? 별 상관없는 것 같아. 그냥 갑시다. 아, 기지개 좀 피고. 어휴. 명절들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나쁘지 않네요. 미들은 누구지 그럼? 블라디미르? 되게 한참 가겠네 이 게임. 하고 아칼리? 아칼리가 믿음직지가 않던데 별로.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할 줄 알고 지금이 있었어. 명절 연휴니까 사람들 상태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아요. 평소에 안 하던 사람들도 막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하는 사람. 여보세요? 예. 아니 아직 설치 못했는데.
설정한데 좀 걸려 그 프로그램들 깔고.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네요. 아, 이게 처음 시작하면은 이게 로딩이 잘 안 돼. 아, 지금 다 백그라운드 프로세서가 엄청 많구나. 상관없지 않을까요? 일단 해보고 안 되면 죽이죠. 일단 해보고 안 되면 죽입시다. 일부러 다 죽일 필요는 없잖아. 죽여야 될 것 같은데. 백그라운드 프로세서 인간적으로 너무 많은데. 죽이자. 안 되겠다. 아, 방송할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아, 백그라운드 프로세서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네. 와, 나만 40%야. 저기 빵프로도 있긴 한데 내가 지금 컴퓨터 이상한 거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나 튕기나 보다 또. 아, 처음 하면 맨날 이래.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똥커미니 뭐니 난리가 났겠죠 지금. 제가 컴퓨터가 엄청 안 좋은 건 아닌데 뒤에 배경에 돌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맨날 개판이에요, 개판. 안녕하세요. 아, 지금 로딩이 안 되고 있어요. 큰일 났어. 55%. 네, 처음 오셨네요. 제가 일부러 지금 유튜브엔 안 열고 트위치만 열었어요. 보통 동시 송출을 하는데 지금 낮에 오랜만에 방송을 하는 거래가지고 동시 송출했다가 냥코 보시다가 갑자기 들어오실 것 같아가지고 냥코 보시던 분은 계속 보시라고 유튜브엔 송출 안 했습니다. 네, 당황하지 말고. 네, 아는 것 같아요. 당황스럽네요. 네. 제가 경력이 별로 좋진 않은데, 몇 번 보다 보면 알겠죠? 제가 트위치 아이디랑 이거랑, 거기 유튜브에서 쓰신 아이디랑 다 달라가지고, 같은 분이 누구라고 말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특별히 상처받거나 그러시지 않으시겠죠? 제 경력이 안 좋은 거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아,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큰일 났네. 나 혼자 튕겼나보다. 60%. 미쳤나봐, 컴퓨터. 이거 방송을 하지 말고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아, 그리고 백그라운드 프로세서 하나도 안 죽이고 게임 시작했더니, 개판이네. 컴퓨터가 다운되려고 그러나봐. 왜 이래요. 게임은 시작했는데 깔끔하게 1패로 시작? 1패가 문제가 아니라 방송이 돼야 말이지. 방송 켰는데 로딩은 안 되고 화면은 멈춰 있고 신나네 그냥. 아, 이거 어쩌면 좋죠? 63%야 컴퓨터 미쳤나 봐. 몇 분 지금 한 2분이 뭐야? 한 3분 있는 것 같은데. 아, 전 방송은 롤밖에 안 해. 다른 게임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하기 귀찮아가지고 제 컨텐츠는 영상, 동영상이 컨텐츠고요. 방송은 그냥 제가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게임하고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방송 켜놓는 거죠 그냥. 큰일 났네. 욕하고 난리 아니겠다. 나 신고당한다. 79%? 장난하세요? 아, 이거 좀, 그러니까요. 큰일 났네. 이미 친구 하나 벌어놨어. 내가 이번 판 캐리하지 않으면은 이미 게임 시작했겠는데. 이 정도면 나 튕긴 걸로 처리되고. 미쳤나봐 컴퓨터. 방송은 왜 잘 나가? 컴퓨터 이 모양 이 꼴인데. 와, 심하다. 이런 적은 없는데. 아, 게임 욕하면 신고하면 되죠 뭐. 개꿀? 아니고. 아닙니다. 게임이 시작은 되겠지, 최소한?
우와 심하다 미쳤나봐. 중간에 또 튕기는 거 아니야? 들어오자마자 튕기면은 와 쏘리 쏘리. 아이 기다려줬는데 인사 내줘야지. 와 미쳤나봐. 안 늦었어. 기적이다. 아무 일 없었어. 그 사이에 누구 죽은 사람 없죠? 아 또 멈출라 그래. 어 환장하겠네. 아 리쉬하다가 멈춰가지고 내가 먹어지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지 설마. 두렵다. 레오나? 큐 하나 던지자. 혹시 모르니까. 아무도 없었고. 와 이거 저 등판에 이거 지금 덜거거리는 거 보이세요? 요게 지금 원래 질리언 등판에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렉 때문에 버그가 났는지 등판에 덜그럭거리는 거 왜 이거 씨, 아이, 쓰레기 들고 다니는 거 실화냐. 고물상 할아버지가 돼버렸어. 이게 뭐야? 네 질리언만 4천판 했죠. 시즌3부터 질리언만 했으니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왜 이래 이거? 고장났어. 새 걸로 바꿔주세요. 할 수 없죠. 게임 되는 게 어디야. 아 이게 지금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하나 죽이고 싶은데 지금 게임 진행 중이라 알트탭을 누를 수가 없네. 아이고야. 내가 CS를 먹으려는 건 아니고. 자, CS 두 개 트롤했죠? 세 개 트롤했죠? 리듬 놓쳤죠? 완전히. 요시언이? 와드는 깔아놨고. 이게 와드를 어디다 깔았길래 저기 사각이 있지? 부시 밖에 깔았나봐요, 그쵸? 아싸. 피했다. 피하고 싶어서 피한 건 아닌데 피해졌어요? 아, 까비오. 어, 퍼블 좋구요. 그게 4000판을 한 게 대단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저번 시즌 분명히 골드였던 것 같은데, 실버를 벗어나지를 못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한 6개월 쉬었더니, 실력이 돌아오질 않네? 저는, 롤은 항상 자전거 같은 거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닌가 봐요. 아 뒤에 있는 프로세스 죽이고 싶다. 미치도록 죽이고 싶다. 아이고야 맞아주는 센스 좋았고. 레오나도 자기 중심으로 화면 고정해놓고 내가 여기 있는지 몰랐구만. 좋아요. 같은 수준이고 다 좋지 뭐. 같은 수준에서 놀면 재밌어요. 그렇지 받아가시고. 오우 어우 멋져. 잘 피하네 루시안. 어 신나네 아주 그냥. 근데 왜 나만 쳐맞은 것 같은 느낌이지. 기분 탓이겠죠. 미니언이 많아서 그랬나? 나만 죽도록 맞은 느낌? 뭐 쉔이 오겠다고? 쉔이 어떻게 와. 아. 해봐. 안 되네. 쉔이 왜 이렇게 많이 맞았죠? 원래 평타 안 맞는 거 아닌가? 아이고, 아군이 당하면 안 되지. 여기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왜 라인 빨리 안 미냐? 라인 밀어, 나 집에 가게. 허허, 안 미네. 빨리 밀어라, 그래. 집에 가는데 왜 이렇게 라인을 천천히 밀지? 오케이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죽이자. 이제 좀 렉 없는 환경에서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야 와버리 야 망했다. 와버렸어. 최대한 빨리 갈게.
아이고, 제어워드를 하나 더 샀네. 나 아까 제어워드 샀구나. 포션 안 사고. 대박인데? 어디 봅시다. 정신운동 어떻게 되고 있냐. 탑은 되게 털리고 있고. 정글은? 개털리고 있고 미드가 압도하고 있네요. 보스는 살짝 밀리고 있는데 아, 이즈한테 라인을 밀리면 안되지. 이즈 리워크한다는 것 같은데. 이즈 리어를 왜 리워크하죠? 인기 좋은 챔피언인데. 그냥 인기고 뭐고 간에 제작 개발자가 마음에 안들면 리워크하나봐요. 점프 캐릭터를 새 캐릭터나 만들지 보정을 건드려. 이즈는 옛날부터 인기가 아주 좋은 캐릭터였는데 여기 미니언 너무 많아 싸우지 말자. 잘 맞추는데 이즈? 잘 맞춰. 무서워 아주 그냥. 아, 분위기 안 좋은데. 이즈한테 라인전을 밀리다니. 상대 레오나를 사는 일도 없는데. 루시안이 그렇게 못하는 것 같지 않은데. 쉔이 알이 준비됐는데 뭐 어떡하라고. 내가 맞아주는 거겠죠? 왜 이렇게 잘 맞지? 오케이, 나이스고. 아, 아군이가 죽어버렸고. 6렙도 쟤네가 먼저 찍겠죠, 이 추세라면. 우리 라인 없는 동안 쟤네 라인에 있었으니까. 날 속였지, 아니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알겠어. 스턴을 한 번도 못 먹인 것 같죠, 제가 이번. 하나 레벨 6이 될 때까지 쟤네가 용렙 찍었으니까 못 들어가고. 어차피 들어갈 일도 없지만. 오케이, 우리 용렙 찍었고. 약간 뭐 무빙치는 모습은 보여줘야지 최소한. 오케이, 얘네가 살짝 쫄았네. 왜 쫄았죠? 저기 쉔 있고 아무거나 다 보이는데? 우리 낚는 건가 지금? 쫄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괜히 왔다 갔다 하시고. 좋아요. 또 맞았어? 어떻게 그 사이로 맞냐. 덕분에 CS 하나 낭비시켰으니까 이득인가? 사실 그런 거 아무 게임에 아무 지장 없죠. CS 몇 개 못 먹는다고 무슨 상관이야. 어이없이 게임, 어이없이 잘리고 터지는데 그냥. 어디야, 그쪽에 있어? 핑이 이상한데? 거기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아, 실수 낭비도 못 시키고, 이게 뭐야. 여기 오면 우리 다 죽는다, 이제. 어우! 잘 피해, 잘 피해. 멋져, 멋져. 실수는 왜 안 먹냐, 근데. 무빙에, 자기 현란한 무빙에 취해가지고 실수를 안 먹었어. 루시안이 반응 속도가 아주 좋군요. 마음에 들어요. 왜 어디야 케인. 아무가 카운터 정글 들어가? 일단 이즈는 빵 드리고. 오케이, 쉔이 쉔 덕분에 살았다. 쉔이 쉔 잘하네. 네, 우리가 뭐 밀리곤 있지만 터지진 않았으니까. 좋구요. 아이고야, 치려고 친게 아니야. 아우문 궁이 준비됐는데 그 다음에 어떡하라고. 어디다 쓸건데 그걸 알려줘야지. 저걸 치려고 그럴테고. 아무도 안봤네. 받자 좀. 아, 왜 이렇게 안맞지? 나는 다 맞아주고. 이게 바이오리듬이 안맞네 이 친구라들이랑. 상성이 안 좋아. 잘못 걸렸어.
CS 90개. CS는 역전각. 야, 여기서 집에 가면 어떡하니? 집에 안착한 거지? 집에 가고 싶겠지, 물론. 해야지. 야야야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하지마! 우와, 쟤 죽었다. 나 아무것도 없어. 쏘리. 아무것도 없어. 어떡해. 하여튼 이기군 있군요. 아이구야, 뭐 하여튼 탑은 날라갔는데 킬로는 이득 봤어요. 못 먹어. 저거 진짜 먹으려고? 먹을 수는 있겠네. 게임이 유리하지, 그게 이득인지 모르겠지만 먹으면 이득인가 무조건? 와, 빡세네. 점화 걸려서 죽은 게 좀 컸다. 바다 드래곤, 아무무사 킬. 아무무 좋네. 집에 가버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다. 아, 이즈가 내 무빙 뭔가 나랑 바이오 리듬이 안 맞아. 내 무빙 자꾸 걸리네. 그냥 잘하는 건가? 뭔가 안 맞아. 마음에 아주 안 들어요. 그럼 경험치 주고. 여기 와드 깔았지, 아까. 100원 쓰고 30원 환불 받고.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똑같죠. 아니, 밀긴 힘들 것 같고, 계속 보니까. 거기, 누구 있어? 오케이, 다 피했다. 이런 리듬이구만.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야. 그리고 큰 거 맞아주기. 대박. 다행히 보세 갱은 한 번도 안 왔는데. 아, 진짜. 잘 때리네. 아주 그냥. 대놓고 때리는데요? 미드는 터졌고 솔킬 딸 정도면. 아, 큰일 났다. 나 너무 많이 맞았다. 알겠어. 나도 쳐맞아, 너만 아니라. 제가 잘하나봐. 다 쳐맞는 거 보면 우리가. 어디였지? 나도 궁금하다. 야, 루시아나, 여기 있을 것 같지 않니? 없네? 어떻게 된 일이지? 어디 갔지? 아, 뒤로 빠지네. 좋다 말았네. 아, 또 큐 맞을 것 같아. 아, 왜 이렇게 불안하냐. 누가 오는데. 아이고야. 스탠도 못 먹이고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일단 아무무 전멸궁 좋았고. 오케이. 어, 얄짱거리냐. 다이브 당하려고. 누가 오는데? 나 궁 있어. 쫄지마. 가자. 어차피 당겨지지 않겠냐, 내 믿으면? 그거 건드려야겠니? 저거 먹고 싶은 게 원딜의 마음이죠. 오케이. 아무무 잘하네. 아이고, 이게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아직 안 생겼는데? 그냥 갑시다. 모르겠다. 자, 렌즈로 바꿨어. 탑은 먼저 깨졌지만 304야? 60개 차이인데 그럼 4킬 차이니까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미드는 뭐 완전 끝장났군요.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살렸는데 실패했어. 어디다 쓰긴 썼는데 거기가 아니었나봐. 연령을 잡자고 미드를 가자. 궁을 어디다 쓰긴 썼는데 누가 어디다 쓴 거야? 마우스 미끄러지기 좋고요. 마우스가 미끌미끌하고만 오늘. 새로 만들어 주시고요. 됐다. 이동네는 대충 안전해 보이고 갑시다. 여기까지? 너 살았냐? 난 널 살리려는 게 아니었어. 미안. 널 살리려는 게 아니었어. 쏘리. 삑살이야 그냥. 다 삑사리로 살리고 그러는 거지. 자, 007이고요. 시크릿 에이전트 좋고 714, 317 쉔이랑 아모모랑 딱 뒤집으면은 데칼코만이네. 와, 다 지워졌네? 설마? 무빙 좋아? 어디 들어갔어? 뿔피네. 근데 와드가 없으니까 들어갈 만하죠. 탑 근처로 봐줘야 되나? 시야를 탑 근처로 봐줍시다. 니들 또 밀자고? 탑을 먼저 밀어야 될 것 같은데? 저건 뭐야? 나이스. 싹 다 죽었고요. 여기 누구 있어? 공 쓰고 들어갔구나. 다 싹 처리한 줄 알았더니 살아있었어, 멀쩡하게. 미드 밀자고. 하여튼 루시안이 잘해가지고 혼자서 잘 노네요 저기서. 이건 뭐야? 이거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바뀌었나요? 가오리? 이상하게 바뀌었네 스킨. 가오리 나도 가오리 사봐야겠다. 되게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나 스킬이 없는데 아무것도. 미드 밀면 되겠다. 야, 밀 수 있다는 말이지. 계속 오는데 이제? 안 오네? 왜 안 오지? 이상하군요. 쉔이 잘하네. 쉔이 맵을 아주 잘 보는데요? 맵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뭐 아칼리는 뭐 메카닉이 되는 거 같고 상대보다 잘하면 잘하는 거지 뭐. 이 판은 아주 손쉽게 이길 것 같습니다. 아, 초반에 튕기는 줄 알고 픽업 했는데. 다행히 이런 판 지면 억울하죠. 아이고, 루시안 죽었니? 죽었네? 어떻게 됐어? 안 보여. 대박일세.
대박이요. 집에 안 가네? 끝까지 쫓아갔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레이브즈를 미친듯이 잡고 싶다. 이건 뭐지? 너무 안 들어갔죠? 너무 들어간 줄 살짝 놀랐어나? 아, 이거 옆구리에서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 여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 누군가를 죽이긴 죽였네요? 안 돼! 야, 네가 와서 죽어줄 필요 없었지? 고맙긴 한데, 죽어줄 필요 없었잖아. 네가 지금, 제압 상태 아니었냐? 모르겠네요. 개손해 본 것 같은데, 방금? 만화는 충분하니까. 딜 가자. 아무 살아나왔으면 그 다음에 뺄 수 있었잖아. 아, 007에서 119로 시크릿 에이전트에서 바로 바로 응급실로 실려가죠? 아, 포탑 다 깨지고 안 좋은데? 케인 정글러고 쑥 빠져나가서 뭐 못 잡잖아? 저 어떻게 잡아? 와드 해놨을까요? 와드 안 해놨네? 어디 갔는데? 어디 못 가죠? 어디 갔겠어? 바론을 먹자고? 어우, 무서워. 땡큐. 죽을 것 같진 않았지만, 궁 같은 거 날라오면 죽을 수도 있잖아. 어? 어디까지 들어가? 11킬이니까 들어갈 만한 자신감이 있을 것 같다. 나 말고 네가 들어가. 뭐지? 아, 쉐니 갔구나. 아, 2차 타워가 살아있어. 좀 많이 부담스러운데 2차 타워 살아있는 건? 너무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기 혹시 얻었고 아리가 저 위에 있고. 어우, 나 왜 이렇게 느려졌지? 땡. 잡았고, 나이스? 아무도 안 죽었어? 초대박이군요? 나이스. 끝났네? 몇 초야? 아, 끝나진 않았구나. 야, 쉔 딱 살렸는데, 아무도 안 죽었어. 대박이다. 쟤네 포커스가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몇 명은 죽을 줄 알았는데. 안 간대. 이거 무슨 스킬이죠? 무슨 스킬이지? 저 무슨 얼음 같은 거 쫙 깔리는 건 뭐지, 저거? 아, 깔리 스킬인가? 아닌데, 적 스킬인데. 아리가 썼는데. 아리가. 가을이 아니었고. 이거는 그냥 앞에다 촤악 뿌리는 건데. 모르겠네. 아이고, 죽었냐? 아니라 이겼네. 쉐니 그냥 요리할 때는 싹 쓸고 다니죠. 아니라 너무 많은데. 이거 아닌데.
하하. 할 수 없죠 뭐. 바로는 좀 아깝지만. 아, 못을 막아야 되는구나 지금. 딴 데 보고 있었어? 보타 파괴했고, 아칼리가 워낙 피지컬이 좋으니까 아칼리 믿고 갑시다. 안녕하세요. 네, 트위치에만 몰래 열었는데 어떻게 알고 들어오셨나요? 잠깐, 내가 여기서 혼자 시커먼데 라인을 밀고 있어도 되나? 아, 레오나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시작. 뭔가 분위기 이상하다. 아, 탑으로 갔구나. 다들 밀지 뭐. 하나밖에 안 보이지만 다 갔다고 믿고 있습니다. 일단 시야 좀 확보하게 기다려봐. 제가 와드만 박으면 꼼짝 못해. 아, 도망가더라고. 와드만 박아 놔도. 오케이. 둘 지나갔고, 우리는 좋은 용들 많이 먹었고, 암호물을 필두로 갑시다. 쉐인이 갔는데 또 죽는 거 아니야? 엄청 세긴 한데 아클리가 15킬? 16킬? 도와줘야겠다 저걸. 에이, 너무 멀리 가버렸어. 그래, 포탑 밀자. 꼬리득이다, 포탑 미는 게. 사실 CS가 꼬리득이긴 한데. 아칼리니? 거기 포탑 맞거든요? 우리 이렇게 이제 포탑 몸으로 버틸 정도로. 오오, 어디 들어가셨어? 조금만 기다리죠. 매혹 당했어. 망했어. 다이브 이상했어. 캐망. 망할 수도 있죠. 어우, 아칼리 제압은 좀 아픈데? 나무모가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몸이 달았어요 아주 그냥. 천천히 해도 이기는데. 아, 궁 쓰고 내가 포탑 밖으로 끌고. 아주 개판이었어요. 1, 2, 14. 1 곱하기 2가 왜 14야? 숫자가 이상하잖아. 175보단 낫지. 상대보다 잘했으면 됐어. 정신 승리 좋고. 아, 빨리 말고 천천히 이기자 우리. 천천히. 너 내가 루시안을 따라다녀야 되나? 근데 루시안 자꾸 혼자 라이든 밀고 그쪽으로 같이 붙들러 붙는 애도 없어가지고. 야, 칼리 보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알겠어. 일단 약간 암호모 때문에 같이 깔려 들어가가지고 암호를 버려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시야 확보는 할 곳이 없다. 없어. 라인에 하나 박아놓고. 그래, 보 쪽에 이미 시야가 확보돼 있으니까 보 쪽으로 가자 우리. 안 가네 아무도? 나 혼자 트롤이잖아. 나 혼자 갖다 잘리면. 가자! 봇 어때, 봇? 봇 어때? 싫대요? 게임류 저기서 만나네? 야, 너, 오케이. 그래, 너 오우, 피지컬 좋아, 좋아, 좋아. 우와, 딜 봐. 아이고, 스턴이 안 먹었어. 아,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럴 수도 있지. 아칼리 살았으면 됐죠. 15킬, 16킬, 29킬이 됐어 언제. 얘는 한번 볼 때마다 3킬씩 늘어나네. 19킬 아칼리 살렸으면 됐지 뭐. 잘 따라오시고요. 얘는 와딩을 아예 안 하는구만. 좋아 좋아. 혹시 아로 폭탄 터져서 나한테 들어올지. 야,
이거는 왜 나보고 밀라는 거였어 지금? 우와 루시안이 빠져줬네요. 나 루시안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안 때리고 있었는데 아주 착하구만 애들이. 왜 이렇게 착한 애들이 다 있어. 돈 700원 원래 꿀렸나가 여기서도 자라든가? 아무 데서나 막 자라네. 완전 잡초네. 아 너 인시 거는 건 알고 있어. 아무 때나 인시 막 걸더라. 오케이 탱탱하냐? 어 탱탱하네. 아칼리가 근데 인시 걸 것 같은데? 아칼리 워낙 세가지고 자신감 있더라고. 뭐야 없어졌어. 없어졌어. 야! 아칼리야! 그건 이상하잖아. 누가 싸우고 있는 거야? 우리 왜 싸우는 거야, 여기서? 누가 살았어? 아칼리야, 니만 안 죽었으면 이겼지. 괜찮아요. 게임은 이기고 있으니까. 아, 그거 내가 내 말이 그 말인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 우리는 전투민족이지롱. 전투민족인데 어떻게 와드, 이거 와드 어떻게 제거하지? 어 힘들다. 와드 제거하기 힘들다. 얍실하게 깔기 있기 없기? 니들 왜 압박해? 일단 요정도쯤 되면은 이제 지킬만큼 지켰다 할 수 있겠죠? 내가 다 쓸 수 있을까? 1번, 3번 매우 헷갈리는데? 아 와드를 안 사왔어. 꼬리득? 옆구리에서 캔 대기 타고 있고 우리 쉐 하나도 없고 좋네요. 뒤에서 나오진 않겠지 설마. 쉐는 본 밀고 가고 있고 그래 쉐니 운영이 좀 되는구만. 둘이 끌렸으니까 미도 쑥 밀고. 혹시 물었냐? 못 물었네요. 아유 아이고 자 1번이랑 3번이랑 어떻게 헷갈릴 것 같더라고. 망했다. 아 루시안 살렸는데도 그 다음에 또 물려서 또 죽었나봐요. 우리 페이트 멘탈이 약하네. 야 정신 좀 차려라. 한번 졌다고 여기서 항복 버튼을 누르냐. 야 그리고 아무무야 너 루시안 지킨다며. 아무리 봐도 너 인시 걸던데? 아 내가 이거 강철의 솔라리 팬들 썼으면은 게임이 달라졌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 자 바로 나가고 신나고 누가 딜을 하는 거죠? 누구한테 죽는 거야 도대체? 이즈? 캔 어떻게 못하지? 캔을 어떻게? 아 그리고 루시안이 아까 피지컬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이상하게 자꾸 물려서 죽는데요? 한번 살렸으면 그 다음에는 아껴놨... 아 전멸도 안 쓰고 죽었어. 아껴놨던 전멸을 이용해서 도망 나갔어야지. 어쩔 거야 루시안아. 너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
아, 근데 루시안 옆에서 그냥 붙어 있어야 되나? 루시안 자꾸 죽는데? 벌써 6대스야. 아까 혼자 라인 밀다 죽은 거 그렇다고 쳐도. 헌터에서 궁 써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거냐고 딴 데로 돌았는데 그 사이 또 죽었어. 케인 근처로 가지 마라, 루시안은. 먹든지 말든지, 뭐, 씨. 공 다 빠지고 누구 잡았냐? 잡지도 못하고. 와, 밀리네? 밀려! 일단 패기로 밀렸어. 레벨이 밀리나? 그런데 쟤 18렙이네. 아무무는 16렙이야 이제? 레벨이네, 레벨. 외지나 있더니 레벨빨이었어요. 아무무가 레벨링을 너무 안 했네. 나 집에 왔다 와도 되는가, 그럼? 가도 되는 각이지. 바로 빠질 때까지 안 싸우기로 약속했다잉. 탑은 파괴되었는데 너무 신나게 막고 있고. 아, 너 도발 왜 뺐냐. 어? 와, 우와, 개판이다. 개판이다. 일단 누군가 잡긴 잡았고, 자세한 시설 중이고, 신나네 그냥. 싸움이 잘라먹기는 능한데 우리가 한타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이건 지네요. 이상하네. 같이 준 건데 뭐 이 판에 지네 뭐 이렇게 하소연하고 그럴 거 없지 않나? 역할이가 루시아한테 불만이 많구나. 아, 근데 요 샌드 그걸 너무 대놓고 빼는데? 뭐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전체적으로. 내 궁도 안 좋았고 뭐 그렇겠지. 근데 상대 원딜보다 우리 원딜이 못하는 것만 아니면 게임이 원딜 때문에 터졌다고 그러긴 좀 그렇잖아요, 그쵸? 내가 볼 때는 원딜 차이로 붙이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니든 우리가 더 잘하고. 그럼 결국 정글 차이로 지는 건데 우리 정글이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아이고야, 나 반응 속도 왜 이러냐. 이제 슬슬 맛이 가나? 그래, 아리는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고 좋은데. 여기 나일스하게 다 죽어있고. 게임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구만. 나도 모르지만. 야, 블루 레드 챙기고 준비하자 우리. 1분 50초 양쪽에 동시에 뜨는데? 레드 안 챙기니? 아무도 안 챙기네? 레드 와드하러 갔다 죽으면 나만 트롤 되는 거 아니야. 나만 트롤 될 순 없지.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야. 이럴 줄 알았다. 아주 세팅이 박혀있네 그냥. 네가 좀 앞장서봐라. 야 18렙 18렙 못 찍은 놈 있어 또? 없지? 야, 이거는 처리해야지. 로시안 어디가니? 이거를 못 읽으면 말이 되냐? 내가 다 했다, 이씨. 내가 다 했다고. 스턴 두 방 먹었으면 끝난 거지, 광역 스턴. 일부는 가고, 일부는 돌아가고. 야, 루시아나, 너는 가야지. 알겠어. 다 왔네. 그래, 그러자. 야, 나 죽을 것 같아. 개쎄네. 한탈 이기긴 이겼는데 뭔가 상처뿐인 영광이네요. 루시안이 포지션 잡기가 힘든 구조인 것 같아요. 이 전체 구성상 아칼리아하고 연결해야겠다. 아칼리아 어그리 어그로 뺀 사이에 핏 채우는 게 나을 것 같아. 저쪽 와드는 누가 막지 이제? 같이 가야지. 나 혼자 가면 안 돼. 죽어. 난 죽고 싶지가 않다고 아직. 내가 죽어도 게임 끝나고 쟤네가 죽어도 게임. 어? 저기 있네. 저거 뭐지? 와드하러 왔다. 근데 지금 몰래 치고 있으면 우리 다 기웃대는 거 아니야? 아무도 안 보이는데? 저기 낙심 어떡할 거야. 근데 와드 하나 박았긴 뒤에서. 아, 여기 있잖아. 그럴 줄 알았다, 이씨. 아무도 안 보인 지가 너무 오래됐어. 장로야, 장로 건들지 마. 쟤네가 뭐 용을 먹진 못했지만 목적이 생성되니까 장로 타이밍 버티고. 아 그러면 바론도 나갈텐데 집에 가네? 일단 와드는 박아놔야겠군요. 아이씨 혼신의 힘을 다한 연계 낚였어. 어떡하지 이거? 아, 이 게임이 이렇게 힘든가? 낙승인 줄 알았는데? 힘들게 접속한 게임인데 낙승이 아니라 그냥 피를 말리는군요. 야, 근데 장로야 아, 미드 압박하고 3, 4, 24 그렇게 못한 것 같진 않은데 딱히 도움이 안 되네요. 라이너도 하나 받고 하나 더 박으면 바론화도 없어지니까 이제 와드도 못 받고 바론으로 회전할 것 같은데? 그치? 그치? 그럼 미드로 달릴까? 쟤네도 달릴 거 아니야. 그럼 안 되지. 바로 저 장은 언제 끝나지? 대치하자 차라리. 대치하는 게 낫지. 근데 쟤네도 바로는 못 치네요. 쫄았네. 야, 거기 와드 없는 거 확인하고 숨어 있는 거니?
달려 달려. 오케이. 어디가? 어디 가냐고? 여기 살 수 있냐? 와, 이거 케인 때문에 미치겠네. 끝나겠는데? 케인 죽여, 케인 죽여. 달려, 달려, 뭐해? 나이스. 나이스. 와, 피 말린다, 피 말려. 우린 아무도 안 죽었잖아. 일단 먹어, 일단. 일단 먹어, 일단. 누구 있네. 야, 안 되겠다. 쏘리. 콜이 좀 병신 같았다. 일단 쳐서 불러. 야, 확률 5분의 5 좋다. 인생은 5대 5야, 어차피. 그거 여기 있잖아. 아. 망했어. 야, 들어가면 어떡해. 다 죽잖아, 지금 들어가면. 집에 갔어야지. 야, 이지가 여기서 갑자기 캐리를 해버리네. 아, 이게 안 써졌어. 암호가 들어가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안타깝게 터졌네요. 수고했다. 암호가 캐리하다 말고 역캐리를 심하게 해가지고 졌네요. 근데 열심히 했다. 근데 이 나칼리 너 캐리하고 잘하는 건 좋은데 찡찡대지 말자. 그런 게임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게임은 재밌게 했잖아. 누구 명예 줄까요? 아칼리를 명예를 주는 게 맞긴 한데 너무 찡찡대가지고 쉔 주자. 네가 정신력이 제일 세더라. 왜 케인이? 케인이 캐리했죠. 인정. 루시안도 딜 많이 했네 생각보다가 아니라 아무만큼 아무 정도면 많이 했다고 그럴 수가 없지. 하여튼 한 판 지긴 했는데 마음에 듭니다. 괜찮은 판이었어. 저도 뭐 할 만큼 했고 마지막에 한타 캐리하기도 했고 그리고 물려가지고 한 대 터지기도 했고 내가 물렸다고 게임이 터지는 건 아니었는데 아무무가 쑥 하고 들어가가지고 약간 말파이 특기가 있어요. 무조건 4명 보면은 4인 공수로 들어가는 거지 그런다고 이기는 게 아닌데 그럴 수도 있지. 다클리는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제드벤 이미 난 버스 떠나갔어. 제드벤 아무도 안 해줬는데?
망해버렸어. 이야, 쟤들 매나달라고 그러면서 야스오를 하네? 아닌가? 걔 아닌가? 아, 걔 아니구나. 탑이 왜 쟤들을 배내달라고 그러지? 뭐 하려고? 궁금한데? 쟤들한테 약한 탑이 뭐가 있지? 티모? 뭐가 있지? 왜 쟤들을 배내달라고 했을까요? 알 수가 없네. 빨리 골라봐라. 궁금하다. 노노면 좋죠. 노노는 이상하게 농굴리면서 트롤링 하더라고. 노노 성장률이 아주 쓰레기 같다는 거 알고 있는데, 잭슨의 까비오. 잭스 하려고 그랬던 거야? 잭스가 제드가 무슨 상관이지? 뭐 심오한 뭔가 있겠죠. 내가 알 게 뭐야. 뜬뜬뜬뜬뜬뜬뜬뜬. 너무 클래식한데? 클리어할 줄 알고 있어. 와, 이게 야스오의 미드에 확정 CC는 하나도 없네. CC는 많은데 매우 클래식하다. 클래식하고 좋지 뭐. 자야가 갑자기 최신의 기운을 넣어주는군요. 이럴 때 클래식하게 애쉬 같은 거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분위기 보면은 아, 야스오도 되게 오래된 느낌이긴 한데 사실 신챔이죠? 저 정도면? 1350원 이하로 쫙 깔아보지 한번. 쟤도 나왔네 결국. 쟤도 배내는 게 나을 걸 그랬나? 하여튼 저번 판에서 0점 조절 다 했으니까 이번엔 잘 맞추겠죠? 게임 기다리면서 딴 게임 하는 클라스. 이번엔 이겨봅시다. 아까 판 완전히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게임이 터져가지고 살짝 어안이 벙벙? 뭐 어이가 없는 것까지는 아닌데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일단 라인전 알리스타 진이니까 뭐 엄청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무난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나의 바람인가 그냥? 막 터지고 그러나? 막 터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번엔 렉도 없었고 좋아요. 자, 같이 달려보자. 뭐 이게 센가? 1레벨? 임대를 가거나 그러진 않겠죠. 알리스타가 세지. 뭐 이게 센게 아니라 그냥 숨어있자 우리. 자, 감시나 하고 있고. 자야가 라인전이 세죠? 지금보다 셀 거야 아마. 잘은 몰라도. 녹턴 치명적 속도가 뭔데? 아, 여기다 보면 알려주나? 알려주는구나. 룬 이걸로 좀 배워야겠다. 룬을 따로 찾아보기가 귀찮아서 맨날 뭔지도 모르는데 적 챔피언에게 피해를 주고 1.5초, 3초 동안 레벨에 따라 공격 속도가 뭐 이렇게 세? 오우, 룬이 성능이 장난이 아니네요. 대박인데? 고정 피해로 변경되는 뭐 이런 룬도 있고. 대박이네. 29초에 붙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지? 자, 완벽했고.
있고 알리스타가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 둘이 동시에만 안 걸리면 되는 거 아니야. 내려가고 4 3 4 아 저걸 안 밟네. 이 친구가 좀 오 맞았어. 이 친구가 좀 센스가 있는 친구인데? 이렇게 아프네? 그렇지. 진이 돌아가면서 내 폭탄을 의미있게 해줬으니까. 아 여기 와드가 막혀있지 맞아. 이렇게 찝쳤는데 아 낚였어 낚였어. 아이고 마나 아까워라. 뭔가 알리스타가 제 마음을 딱 읽는데? 내가 너무 뻔한가? 제가 너무 뻔한 건지 알리스타한테 읽히는 건지 하여튼 딱 걸리네. 계속 만화만 낭비하고. 도너츠가 날라오겠죠? 밀리는구나. 들어갈 거 아니었어? 저만 생각했죠, 저는. 컵을 따였고. 야, 저거 잘하네. 아, 탈진 써버렸는데 어떡하지? 킬각이 아닌데 탈진 괜히 썼다. 이 친구가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스타일이 아니구나. 일단 합을 맞춰보고 좀 뭔가 작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막 어이근저기 들어가 버렸네? 일로 오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어, 녹턴이랑 만났다. 너 어떡할래? 어떡할래? 빨리 나와. 점점 뺐냐? 잘했다. 수고했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돌아왔고. 멈추주면 우리가 항상 레벨이 앞서가죠. 근데 내가 라인 살짝 비운 사이에 경험치 차이가 나버렸네. 원딜이랑 그럼 동시에 용렙이 안 돼도 안 좋은데. 여기 알리가 은근히 한 대를 안 맞아요. 잘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아 이거 슬로우만 한 번 걸면은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빵이야. 나이스. 야쏘 좀 살려줘라. 야쏘가 희망이다. 야 나밖에 없어. 이거 이길 것 같아? 지는데? 저 큰일 날 뻔한 거 알지 너? 큰일 날 뻔한 거 알지 너? 다행히 호응이 됐다 야. 와 갈 뻔했어. 좋은 생각일까요? 만 하나 풍부하게 쓰자. 38인데 죽었으니까 CS 나노를 태고. 자, 야, 라인 팍팍 밀어라, 팍팍 밀어. 하여튼, 더블 킬 먹었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녹턴 밀어내고 있었는데, 뭐, 정글은 이제. 녹턴이 부들부들 떨겠죠, 만나기만 하면. 죽은 놈들은 다 돌아왔지만, 살짝 쫄았겠지, 설마.
사야할까 레벨 좀 더 높고. 야 자야 그렇게 쫄을 필요 없네. 제드가 왔다리 갔다리, 녹턴도 왔다리 갔다리. 다 왔네. 다 왔어. 아이고, 설마 드래곤을 먹지는 않을까요? 한번 폭탄이나 한번 던져볼게요. 아니네, 안 먹고 있고. 아까 전멸 빠졌으니까 뭐 특별히 갑자기 깜짝 이니시 같은 거 없겠죠? 녹턴이 6렙 찍고 들어올 수는 있겠다. 근처에서 계속 알창되고 있다면. 아이, 녹턴이 안 보니까 되게 무섭네. 할 수 없죠 뭐. 좀 버리지 뭐. 어쩔 수 없죠. 좀 버립시다. 안 되지. 솔킬 당하면 안 되지. 킬 당하면 안 되지. 자야가 깃털로 알아서 잘 먹겠죠? 땡. 그럼 뭐지? 그럼 죽었다, 야. 넌 죽었어. 녹턴이 나한테 갑자기 달려오진 않겠죠. 나 5렙인데. 잭스 티아멧? 티아멧을 왜? 잭스 원래 티아멧 가는 캐릭터인가? 오케이, 6렙 찍었고 이제 녹턴 별로 안 두렵죠? 아직 살짝 두렵긴 한데. 오케이, 여기저기다가 연꽃이 왕창 깔고 있고. 어이구야, 니가 밟은 폭탄을 나도 같이 밟아줬다, 야. 이런 게 친구 아이가. 뭐, 이게, 마음에 드네요, 위치가. 여긴 아니고, 힘을 찍어줘라, 어디로. 어디로 들어갔는지 좀. 써야 될 걸로? 그쵸, 날뛰고 있고 좋고요. 나이스. 녹턴이 미드 찔렀다가 역행당한 거죠? 뭐 이리 잘해. 갈 거야. 거의 갔는데. 좋아. 아까도 이렇게 초반에 정글이 엄청 잘했었는데 갑자기 터지거나 그러진 않겠죠? 뭐 살 게 없네. 녹턴 궁도 없고. 그건 알아. 녹턴 궁이 저 광역이라서 불 꺼주면 녹턴 궁 썼다는 건 다들 안다고. 아, 근데 자야가 CS가 밀리네. 진도 많이 끊고 그랬는데. 이제 솔킬 따이고. 제가 CS가 밀리는 건 살짝 살짝 아쉽네요. 거기 없는 것 같고. 저기 와드 있네. 이대로 갔네. 저 와드 지우려다가 죽으면 내가 트롤이잖아, 그쵸? 그 와드 하나만 박아주고 갑시다. 야, 왜 어디 갔어? 미드는 다 낭비됐는데. 할 수 없지, 뭐, 형. 그거 어떻게 다 챙겨먹어. 어디 갔어? 아이쿠야, 겁나 아프네.
쉴드도 없어졌고. 왜 이렇게 없어진 애들이 많냐? 미아가 많아, 미아가. 누구한테 오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와, 넷이 났어. 쟤는 왜 죽었어 갑자기? 처형됐어? 어이가 없네. 뭐 좋은 일이죠. 넷이 나왔으면 딴 데서 이득 받겠지. 뭐 믿음이 있고 그게 오케이. 굿 굿. 지금 자야가 딜적으로 크게 도움 안 될 것 같으니까 어차피 포탑 밀렸나? 아 밀리지도 않았네. 뭐 이득이죠 그럼. 저거 뭐지? 뛰어드는데 중간에 커트 당했어. 녹턴 저거 쟤는 왜 저래? 녹턴 쟤는 뭐가 불만일까요? 갑자기 웃다가 죽네. 녹턴이 한소리 들었나? 한소리 들을만한 그런 KDA이긴 하네요. 야야 나 공 없어. 공이 없어요 내가.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 아이고 무서워라. 설마 나한테 공 쓰려고? 확! 나 죽었어. 대신 꽝? 다 죽었네? 닭과 꽝. 닭 대신 꽝 아니고. 자, 꼬시는 데는 성공. 우와, 저 데미지가 왜 저러노? 데미지가 살벌하군요. 다 먹네. 오케이, 이 정도면 됐지. 먹을래? 아니야? 안 먹어? 자, 다 찢어버렸고. 이번 판은 설마 이기겠지, 그쵸? 이번 판 제가 뭐 캐리한 건 아닌데 잘 꼬셨어요, 계속. 여기 아니야. 일단 여기 아니야. 어이구야, 저기였구만. 아, 녹탄 녹은가 알아. 얘기 안 해줘도 알아. 오나? 안 오나? 오나? 안 오나? 알았어, 알았어. 고맙다. 미드가 터지겠는데. 미드가 터졌지. 아싸, CS 개꿀. 타워가 있네. 연장으로 궁을 다 받아버리는데 아프지가 않군요. 당했어? 아프지가 않았는데 왜 당했지? 이상하네. 그냥 이렇게 야쏘가 때리합니다. 823 704 탑 정글이 그냥 싹 쓰는 것만 중간에 미드로 수업되긴 했는데 아리는 잭스랑 놀면 딱 수준이 맞을 것 같아요. 매칭을 잘 해줘야지. 그럼 이기는 거잖아. 제갈량이
유비와 경마 이긴 거 어떻게 이겼는지 아시죠? 순서대로. 뭐 누구 와? 안 올 텐데 아무도? 진짜 누구 와? 아이고야. 원컵이네 그냥? 아리는 원컴이고요. 힐은 먹었네. 훌륭하다 아주 그냥. 자 미드는 뭐 어떻게 알아서 잘 하겠고 괴물이 있으니까 저는 이 괴물을 두우러 가죠. 곳에 미련이 있는 친구들이 남아있으니까 친구들은 대충 버리고 이쪽으로 시야를 확보하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미드 미는 거 아니었어? 아니었어? 아닌가 보네. 이거 먹었다 저거 먹었다 쟤도 왔다 쟤도 왔어. 자야가 다 계시네? 자야 안 물렸고 계속 탑이나 압박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무슨 워윅이 있으니까 우린 가자. 우린 가자. 아, 이 라인 클리어 되게 빠르네 생각보다. 자, 죽지 말고 있어봐. 어두워졌다. 보시다. 죽었지 뭐. 와드도 없는데 거기다 쐈단 말이야? 뭘 믿고 감투자? 야스오랑 오이기 만나면 뭐 무적이겠죠? 몇십 개씩 먹은 놈들이야. 녹턴은 죽었고 근데 자야랑 라인든 같이 서있는게 매우 불안하단 말이야. 라인 클리어가 빠른 느낌이 아닌데? 자야 원래 라인 클리어 엄청 빠르지 않나요? 라인 클리어가 빠른 느낌이 아니에요. 나만 방황하고 있잖아. 집에나 가야겠다. 아리아 라인 먹고 탑 먹고 라인 정리하는 사이에 집에 가서 아이템 사오고 와드 채워가지고 바론에 와딩하고 끝. 계획은 그럴듯하죠. 아이템 잘못 샀다. 잘못 샀어. 깜짝이야. 알람이 울리고 날려. 휴일에. 끝났지 뭐 이러고. 어딘데? 누군데? 여기 왜도 아니고 누군데? 여기 다 있는데 그냥 껐어? 그냥 껐어? 이상하잖아 그냥 불을 껐다는 건. 아무 일도 없는데. 죽었고 뭐 그것도 없고 어디지? 저기네? 야쏘님 어디 가세요? 안 죽네 아니? 죽었지 뭐.
아예 안 죽네? 괜히 공 써줬네? 레벨 때문에 그런가? 트랙이 안 다네. 자야는 놀고 있는데, 아, 빵킬이야, 빵킬. 킬 과연에도 거의 없고. 그렇단 얘기는 이 친구가 살인단 얘기죠. 죽기가 싫은 거야, 그냥. 다이브 당해서 죽은 거지, 결국 그러다가. 죽기가 싫은다고. 살인다고 이게 사라지나. 이겼어. 디딩. 버티면 어떻게 됐을지 몰랐는데. 이겨버렸네? 살짝 어이가 없었고요. 이번 판은 좀 마음에 안 들었네요. 뭐 했는지 모르겠어. 이 전판 같이 좀 짜릿한 판. 뭔가 될 듯 될 듯 안 되는 판이 아니라 좀 되는 판. 재밌는 판. 이런 판을 하고 싶은데 항상 그런 판이 될 수가 있나? 자, 오늘 두 게임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시간상으로. 두 게임 정도 더 가봅시다. 나만 희망스 챔피언을 선택했네. 확실한가요? 아,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 더 퓨처 비트레이트가 2000대까지 떨어졌어. 오 크브 정글? 아, CC가 많은 게 좋지 않나? 딜은 세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정글러는 아니에요. 오케이. 이렐리아, 크부. 그리할 줄 알고 있었어. 진 좋고. 미드에서 AP가 누군가 나와야 되는데 괜찮아. AP가 누가 있죠? 아, 뭔가 가까를 좀 가져올까? 야, 뭐하냐? 빨리 골라라.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라는 김 스낵을 먹고 있는데 그냥 김 맛이에요. 그냥 김이야. 김을 뽀석뽀석 무슨 과자에다 부쳐도 먹고 뭐. 약간 일본 센베? 난 아니고 하여튼 김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럼 깨에다 물 좀 와사비를 넣었나 보네. 미드롤로 서포터 왜 이렇게 많지? 역시 소라카. 소라카 상태에 따라서 아주 어려울 수도 아주 쉬울 수도 있겠네요. 중간 없을 듯. 우와, 또 장인 마크네. 연꽃 수도에 나비 날개 같은 게
등이 보이죠? 이 장인들이 많이 쓰는 스킨이라고 그러던 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 리신뱅 할걸. 그부가 리신 만나서 터지진 않겠지, 설마? 야, 불꽃축제 시리즈 좋네. 커플룩 좋구요. 잔다고 가겠냐? 입맛이 쩡. 그럼 여기서 있겠다고. 안 오는데? 쟤네가 오겠냐? 쏘락한데? 가자미?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똑같은 소리를 누가 하고 있네? 룰루 나랑 똑같은 아재 개그 출신이구만. 레드 리시머. 싸움은 지는 댑쇼. 질련이 되게 약한 걸 모르나봐. 너도 약하잖아 생각해보니까. 진아 사타라도 있으면 모를까. 알겠어. 아이고 불안한데. 귀신이 먼저 오지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저 친구는? 우리 강한 픽도 아닌데. 내가 뭐 브라우면 모를까.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저 친구는? 하자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해주면은 또 초반에 빈정상해가지고 이상한 짓 한다고. 약도 다 먹었지 너. 전멸 다 빼고 신나지 뭐. 신나지 뭐. 와 냄새 들어오는 거 보소. 콩콩이한테 공격 당하고 그냥 신 나는구만. 아이고야, 빅살이. 빅살이 좋았다. 어떡하죠? 시작하자마자 그냥 시원하게 터졌는데? 또 1.4가 돼가지고 내가 CS를 꿀맛처럼 먹을 수 있게 돼버렸네? 네가 알아서 먹어라. 기습을 하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 정글러가 당연히 먼저 오고. 빠지는 방향이 잘못되긴 했죠.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질리언이 얼마나 약한지 모르나? 체력이 가장 낮은 챔피언 중에 하나인데 질리언이. 잘 모를 수 있지. 내가 백핑을 찍어줬어야 되는데 안 된다고.
제가 잘못한 거네요.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쉐어를 초반에 강픽이잖아. 1렙 때는 모르겠지만. 그부가 우리 갱 안 올 거예요, 아마? 마음에 안 드는데 갱이 오겠어요? 어우! 거기 살짝 안 밟혔어. 전멸만 있었어도 스톱머리 뒤로 빠지는 좋은 각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근데 이번 판은 망한 것 같습니다. 이미 그냥 왔다 갔어. 킹은 무슨 김 맛있쩡. 김이나 먹자. 김에 와사비를 발라서 구웠는데 맛있네요. 다 맞아주고 이런 건 몸으로. 아까 레벨 차이 때문에 그랬나? 아까는 겁나 아팠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네. 아, 이거 다 맞아주고 컨디션 주고 완전 컨디션 좋아. 저와 장난 아니다. 엘랩 싸움으로 사이가 뚝 떨어졌어. 어쨌든 우리 빼고는 다 이기고 있거든요? 야, 거기다 큐를 때리면 어떡하냐. 보내줘, 보내줘. 와, 나르를 아주 압살하고 있네? 원래 이럴 때 라인 쭉쭉 밀어야 되는데 라인 못 밀죠? 용랩이네. 갔다가 죽겠네. 숨만 쉽시다. 와, 이데스야. 내가 트롤이야, 완전. 자식도 없는데? 어떡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쟤 잘 먹네, 애쉬. 하나 놓쳤다. 잘 먹는다고 말하는 순간 내가 좀 칭찬을 해야겠네. 제가 보통 칭찬하면 삽질하더라고요. 우리 팀 아군이고 적군이고 간. 자, 여기 소라카 그냥 일단 스킬 무조건 날리는 스타일인데. 이거 미신 들어오면 죽어야지 뭐. 되게 원래는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인데 뭐 그것도 어떡하라고 망했는데. 나와 뭐해. 딜 먹느라고 당할 수밖에 없었어. 진작에 왔어. 쭉 빼면 살았는데 진이 안 빼더라고. 나만 빼? 빨 6렙은 찍고 로밍을 가야 되는데 로밍을 가도. 미드 가봤자 미드가 룰루라. 너는 거기서 왜 죽니, 근데? 야, 대세전은 지렸다, 너. 너 좀 웃겼다. 응? 넌 좀 웃겼잖아, 방금. 그렇게 대세전을 하면 안 되지.
거기 들어가서 죽어놓고 그러면 안 되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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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건 아니잖아. 비슷한 걸 정치를 해야지. 아이고, 열심히 걸어왔는데 집에 가버리셨네? 뭐 아드나 있나 확인하는 거지, 뭐. 할 일이 없어. 레벨링 할 데가 없어요. 시간이 허비되고 있어. 야, 그 뭐야? 갱으로 온 것도 아니고 저건 뭐요? 과자는 맛있네요. 먹다 보니까 맛있네. 김과자가 약간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진이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진도 내가 마음에 안 들겠지 아주. 여기 와도 막혔을 줄 알았고. 야, 거기 갔냐? 와드 지우고 있는데? 끌 열매는 버리고 갔네. 오케이. 내가 레벨링을 할 게 아니라 진 레벨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프로 서포터들은 자리를 일부러 많이 비워주더구만. 얘는 집에 가는 척. 야, 진아, 니가 날랐으면 어떡하냐? 아래가 일로 왔네? 잘 됐지. 벤클리어가 지는 그 던지면 되게 빨리 될. 부족한 애들이. 실수는 먹었지만 맞췄으니까 뭐라고 못하겠지? 자, 쟤 좀 있으면은. 야! 얘가 이래요. 저 어떡하면 좋냐. 하면 좋냐. 못한다기보다는 저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생각 없이 하는 느낌? 그냥 손 가는 대로 하는 느낌? 그래서 내가 보세 가기가 싫다고. 근데 갈 데가 없어요. 어느정도 뭐가 돼야지 나 보좌를 하지. 본인이 별로 게임을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라고 부르지 마라.
저기 있고 싶지가 않어. 진이 그냥 게임하기 싫은가 보고 텀 좋아. 성의가 없어. 이게 지금 명절이라 그래요. 명절에 가끔 오랜만에 하는 사람 있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하는 사람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실력, 사람들 실력이 들쑥날쑥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 자, 쫓아가. 옆에 애쉬 있는데. 뭐 딜 있냐, 너네? 딜 있네. 기본을 한다고 그래도 내가 아무튼 쓰레기같이 하기도 하지만 야야 거기 들어가면 어떡하냐. 쓰레기같이 하기도 하지만 내가 최소한 기본 날려고 노력을 한다고. 근데 지는 쿠제 불능용 텀 좋아. 이제 미니맵 좀 보네요. 다행이다. 정신 차렸구나? 마크친이 나 때문에 지금 게임이 말렸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없는 상황에도 혼자 계속 죽는 거 보고 본인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살짝 깨달은 게 아닐까 내 마음대로 해석해봤고요. 다 싸우고 있고 정글하고 미드는 또 왜 싸우냐? 정글이 성질이 더럽기가 별로 쉽지가 않은데 되게 더럽네요. 대신 죽은 다음에 이니시범에 얘네들도 뭐 그렇게 오랜만에 게임하시는 분들 같아. 이 친구들도 다 우와 롤도 몸이 되게 약하구나. 야 저거 걸렸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야 기본을 한다고 아무리 쓰레기 같아도. 뭐하는 놈이야 저건. 이 게임은 이래리 다 하는군요. 좀 아까 죽었고 와 빠져나가버리네. 되게 빠르네 리신. 아이고 나 좀 가자. 나 지금 가도 되나요? 가도 되겠지? 김 맛있죠? 김이 맛있네. 기사명사는 사가지고 이래려나 걸어주면 되겠다. 그 리신이 뭔가 게임메이킹을 엄청 하려고 그러는데 시야를 확보하고 그렇게 빡빡하게 게임하진 않네요. 대충 리신이나 먼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리신 피지컬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아무 생각이 없어 보니까 뭐야 나한테 붙었어? 엄청 빠르네. 됐다. 보기만 해봐. 스탑 먹여버릴 거야. 어이구 넘어갔어. 나이스? 야,
다 죽었지 뭐. 그거 좀 아닌 것 같다. 야, 그 뭐야, 너 살 수 있냐? 나 공도 없어. 그 뭐야? 그 뭐야? 지는 만화는 언제 다 썼지? 내가 쓰레기같이 하지만, 쓰레기같이 할 때는 진짜 보터진 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뭔지를 버릴 수가 없잖아, 레벨 3부터. 뭔지를 버릴 수가 없잖아. 웃다가 발차기 맞고 또 웃고. 이게 제정신 아니구만. 야, 나 집에 갈래. 근데 네 웃음소리 들으니까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이레란트 기사의 명세 걸면 그냥 게임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레리 버스, 이레리 기사야. 나의 기사가 되어줘. 그것도 잘하긴 하는데 성질이 들어서 안 되겠어. 차네? 신나네? 진 말고 그거. 아, 이렐리아 역시. 역시. 역시 기사님이시다. 이렐리아 버스를 탑시다. 아, 이렐코인 떡상한다. 가자. 맞으셨어요? 아, 이거 한 대만 때려줬으면은 대박 터질 뻔도 했는데, 여기다 와드나 받고 갑시다. 나는 바론 쪽에 와드를 하면서 갈게요. 바론 쪽에 와드를 하면서 갈게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그거 죽었죠? 쟤는 살릴 수 있을까? 쟤 살리러 가면 나도 같이 죽더라고 항상. 쭉 빼라, 쭉 빼라. 왜 없지? 어디 갔지? 나 집에 갔네? 싹 갔네? 호기가 빠른 친구들이구만. 진 집에 갔다가 바론으로 달려도 안 될 것 같은데? 쟤네가 완전 방치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쥐 하나 먹어놓읍시다. 어떡할 거야, 이제는 다 왔어. 들어갔냐? 아니겠지, 설마. 아니겠지, 설마. 어, 나. 잘 가세요. 왜 그래, 모르겠네. 가자. 근데 어떤 못 죽였어? 오래 살진 못할 것이야, 저 친구는.
끝났지 뭐. 아무튼 이긴 이겼네. 버스 잘 타서. 아 이거 안되네. 끝났네. 위험하게 이런데도 아들을 깔아놓냐. 안되겠다. 대부분 터지지. 터졌지 뭐. 그거 왜 밟으셨어요? 아무것도 없을 텐데. 난 집에 간다. 아이고 들어갔냐 예일리야? 집에 간다니까 나? 핀은 찍어줬으니까 뭐. 핀은 찍어줬으니까 제 잘못 아닌 거죠 이제? 아직도 저러고 있어 인간들 보소. 저기 갔다가 다 꼬라 바뀔 것 같은데. 야, 쟤도 왔어. 뭐해? 진작에 왔어. 헤헤이. 보세 가가지고. 아 이게 보세 갈 수가 없네. 바론이 나가네. 바론 어떡할 거야 바론. 뒤에 다 끊었네.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오케이 끝났다. 이건 이건 설마 이건 지기 힘들겠죠? 오늘 애들이 잘하네. 이게 좀 한강이라 그런지 애들 실력이 들쭉날쭉해요. 누가 힐 써줬어. 이씨. 땡이지 뭐. 넌 땡이야. 아 실수 정리가 안 되네. 기분이 안 좋네. 기사의 명세 걸까요? 자 기사의 명세 걸어줄게. 오케이. 왜 저절로 채팅창이 열리지? 난 별 친 적이 없는데? 김맛이 쩡 하다가 이겼네요. 이래리 조용하고 게임 잘하네. 역시 리더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야. S-. 내 정보가 지금 49점. 와 완전 다람쥐 챗바퀴 지대로네. 마지막 한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맛있네. 와사비 살짝 뿌리 바르니까 아주 맛있는데요. 김 맛있죠. 질리지도 않고 맛있네. 김이 안 질려서 이게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나보다. 한 봉지를 다 먹었는데 질리는 느낌이 없나? 맨날 밥 반찬으로 먹어서 그런 거지.
아, 베인이야? 확실해. 짧잖아. 잘하면 상관없죠. 좀 짧으면 어때? 잘하면 됐지. 잘하냐, 근데 너? 일단 뭐 조합이 좀 이상한데? 말파가 박은다면 어떡하라고? 자이라가 딜해야 되나? CC 많이 걸어놓고 자이라랑 베니 한참 때려야 되네요? 조합이 짤까 이상하다. 그리할 줄 알고 있었어. 짤까 이상한 거 정도야. 다 커버되죠? 뚜루뚜루 뚠뚠 뚜루뚜루 따라 던던던 아 좋다. 상대편 벌써 스킨이 무시무시한데? 스킨팔로 졌다 는 아니고 우리 편도 오디세이 말파이터 최신 스킨이잖아. 우리가 쟤는 카르마 스킨이 없네. 탱고 이블린. 이블린 일러스트들이 다 멋진 것 같아. 이상한 날에 애니는 스킨 그 이질감이 너무 드는데 다른 일러스트랑 다른 게임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저건. 오케이. 이게 뭐지? 커플 써요? 말파이트가 저렇게 얼굴이 강조된 형태의 말파이트는 처음 봤네요. 알겠어. 우리가 나가면 안 되잖아. 두 분이네. 1대1로 베인한테 사거리도 안 밀리고 1대1도 안 밀리고 이거 안 좋은데? 아 탱고 예뻐요. 탱고를 쳐보세요. 멋지네 아주 그냥. 뒷모습만 보여주는 거야? 그렇다가 하고 게임이나 제대로 하죠. 어디 가냐? 멋지네 탱고. 야 미니언 생성됐어. 뭐해 이번 게임 이기면은 70점쯤 되겠네요. 아 어차피 두 번 더 이겨야 돼. 이겼다 졌다 하다보면 3점씩 3점씩 올라가가지고 깔깜짝이야. 춤 잘 추네. 200대까지 해주면 된 거 아니야. 한 대 맞아주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더 해줘요 여기서. 카르마 서포터면 만트라 Q만 안 맞으면 뭐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요? 짠. 자, 안 맞았어. 이제 문제 없겠지 뭐. 아이고야, 쏘리. Q 안 맞았어.
하면 된 거 아니야? 자, 일교 일교 베이드 나이스. 아, 저게 안 붙었네. 야야야, 너 왜 그래? 너 왜 죽어가? 일교만 이득 벌고 빠지려고 그랬는데 아직 끝장을 볼 생각이었나봐, 저 친구는. 지금 갱홈은 난리 나니까 와드 하나 박아놓고. 갱이 올 수가 없네? 위에 있네, 다? 정글 모르가나요? 그럼 갱을 어떻게 올려? 멀리서 Q로 갱을 날리나? 야, 베이나, 너 약 안 먹었냐? 약 먹었는데 왜 이렇게 체력이 오히려 더 떨어져 있지? 카르마가 무슨 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데? 딜교 이득 본 게 아니라 딜교 손해 본 거였어, 우리? 이런 먼저 찍고 스턴 먹이고? 근데 탈진님 점화 같은 거 빠졌나? 그럴 리 없죠. 경험치 12 주고 생생 내기 좋고요. 진작에 왔어. 가엔나 길이. 당겨 당겨. 잘 생각했어. 객기 부리지 말고 당기자 우리. 도끼를 뒤로 조종하시는구만. 아, 터졌어 이씨. 기분 나쁜데? 드레이븐이 못하는 것 같진 않아요. 최소한 전멸은 빠졌는데. 아이고 아이고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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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겼어. 뭐 어떡하냐. 아, 베겐 안 되겠네. 전멸도 있었잖아. 망했네. 아, 어떡하죠? 베인이 피지컬이 좋아야지. 보통 이렇게 베인 같은 거 하는 애들은 피지컬 엄청 좋은데 좀 판단력이 딸리는 거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아,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친구는 좀 특이하네. 뭔가 현란하게 움직였는데 맞을 건 다 맞았고. 난 몰라, 알아서 해. 아, 이 게임은 힘들겠죠? 뭐하냐? 좀 다치세요? 뭐하세요? 꿀잼이네. 뭐 하세요? 잡긴 잡았네. 한참 걸려서 그렇지. 뭘 칸 줄 알았네. 실수는 더 많이 먹었으니까 용서해 줍시다, 베인. 말이라고 하세요. 아까 전멸을 쓰셨어야죠. 그거 죽이면 그 다음에 어떡하라고. 더블 킬이야? 대박이다. 아니 어떡하죠? 큰일 났는데 진짜로? 못 막는데? 킬도 못 먹었어 베인이. 라인 다 박아놓고. 그래도 이블린이 라인의 개념이 있고 괜찮네요. 이때도 원딜이 CS 먹는다고 난리치는 이상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게임을 모르는 거죠. 그 정도 티어는 아닌가 보다 그래도. 아이고야, 얘니 살았냐? 체력 쭉쭉 떨어진다. 레벨이 5네. 쟨 레벨이 6이고 죽어야지 뭐 어떻게. 오르가나 갱이 은근히 효과가 있나봐요. W는 정글링 돌 때 말고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스킬일 것 같은데.
같은 이블린이 코끼리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블린을 믿어봅시다. 탱고 이블린이 아주 좋더라고 스킨이. 야, 때리지 말고 당기지. BF 드검든 미친놈 3킬 먹은 놈을 어떻게 상대하려고 계속 거기서 때리고 계세요? 어메 빡세다 빡세. CS 하나 먹는 게 왜 이렇게 빡세냐. 막 둘이 힘을 합쳐서 하나 먹어야 돼. 아이고 안 맞을 수 있었는데. 안 맞을 수 없었네. 너 어디선가 걸렸다? 이 앞에서 걸린 것 같진 않고. 와 CS는 아직도 앞서고 있는데 이거 언제 역전될지. 3킬 먹은 저 드레이브는 어떡할 거요? 6렙을 찍어야지 뭘 할 텐데. 빨리 빨리 한 두 마리만 죽여봐라. 딴 데 가고 싶어. 한 마리 더. 그렇지.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어. 그 사이에 정글 잡고 정글 다 터졌고 이제 캐릭터가 모르가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분위기 험악해질 것 같거든요. 상대가 싸우면 우리가 이기는 거잖아. 분위기 험악해질 것 같아요. 평화가 함께하시. 나이스. 이겼다. 이겼어. 와, 이기네. 이걸 이길 줄이야. 누군가 멍청한 짓을 해서 이겼는데 그게 누구였을까요? 왠지 드레이븐이 딜을 잘 못했나? 뭐였지? 내가 뭘 해주고 싶은데 뭘 CS 먹는데 헷갈릴까봐 내가 뭘 할 수가 없네. 야 이겼어 이겼어. 레인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레인도 안 죽었고. 아, 이 정도면 초대박이죠? 나이스. 미드도 이기고 있고 역전각 나온다. 이블린 중심으로. 그리고 보스에서 우리가 상대가 무리하는 거 받아냈으니까 좋아 좋아. 김도 다 먹었는데 과자를 사와야 되나? 자 이제 역전 갑니다. 나이스. 미드 폭탄 깼고 예니가 오신다고 그러고. 어이구 아프다. 걸렸어. 걸렸다고? 어디서 걸렸는지 몰라도. 또 와드를 안 사왔네? 아이템 사는데 너무 몰입한 나머지? 알겠어. 집에 갔나봐 얘네들. 아이구야. 아군이 그렇게 당하면 안 되지. 이거 안 때려지나 여기서? 때려졌던 것 같은데? 딜룰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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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
맞겠어 쟤나? 아이고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야야야 베이나 네가 죽으면 의미가 없는데?
고소를 못 쳤네. 근데 베인들이 원래 그렇죠. 바로 베인 그거 잡아도 손해잖아. 빨리 밉시다. 아이고 너 자꾸 포타 먹으러를 맞니? 미안해 내가 여유가 없었어. 그게 뭐 와드 있다고? 무슨 글씨였죠 그 핀은? 무슨 핀인지 모르겠네. 욕 먹자. 너 여기서 라인 밀고 계세요. 난 욕 먹으러 갈게요. 욕 먹는 게 아니라 욕 먹는 거 아니었어? 저건 뭐야? 아주 잘 깔아놨네. 일단 모르가나가 무쓸모 같고요. 미드도 되게 없는 대로 막 기어 나오고 그러니까 크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아 이거 와드 들고 있어야겠죠? 기다렸다가 사가면 되지 뭐. 좀 기다리면 되지 뭐. 베인이 그 사이에 안 죽었나? 자꾸 개복치처럼 죽어. 애니가 숨어 있고. 카르마가 오고 있고 베인이 꼬시러 가고 이거 분위기 이상한데. 아 이거 분위기 안 좋아. 그럴 줄 알았다. 애니도 오래 살 것 같지 않고요. 애니 글로 가시면 어떡하세요? 어떡하세요 이제? 아이고 나 다 써버렸는데? 어 뭐 이게 아니 그거 왜 여기 떨어져? 마우스 튄 거 혹시 봐? 근데 애니가 좀 많이 무리했죠? 많이? 많이 무리했어. 다음에 그러지 말자 우리. 한 번은 인정해줄게 한 번은. 여기 봇 다 버리고 왔고 또 바뀌고. 와 초 울트라 하이퍼 웨이브를 다 버리네? 다람쥐 챗바퀴인가? 어이구 아까워라. 한 10개는 날라간 듯? 뭐 타워라도 빨리 부시자. 탑타워 날아갔잖아. 또 저기 들어가가지고 2대1로 뭐하는디? 2대1로 이기는? 이기면 해도 되죠. 아우 나 아직도 와드가 없어. 못 이겨 괴물들이야. 나도 튀고 싶어. 아 왜 이렇게 세냐 쟤네. 아까 죽는 것보다 살아나오는 게 낫겠죠? 갑자기 이게 요거 기사의 명사 한다고 이길 것 같지가 않은 그런 느낌인데
미드도 밀리고. 하여튼 애니가 한번 던진 게 징하게 던졌나봐요. 거기서 동시다발적으로 다 던져가지고 애들이 확 커가지고 다 따라왔는데, 보스는 원래 밀리고 있었고 스펙상으로는. 애니 왜 이러죠? 애니 갑자기 집중을 못하는데 게임에? 엄크? 약속 없어. 없다고. 이분이 되게 대담하네요. 줄타기를 잘해야지 잘하는 건가 보지 뭐. 뭐야, 설마. 어, 나. 우와. 나. 전멸이 없어. 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녹아버렸네. 여기 지금 기사의 맹세가 문제가 아닌데, 템트리 잘못 탔는데? 한 타임을 못 버틴다, 아예? 탑도 말렸고, 와, 야스오도 이킬이야? 큰일 났네요. 야키를 너무 많이 먹었어. 그리고 쓸데기 시잘데기 없이. 내가 키를 많이 먹었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 편이 결정력이 없다는 얘기니까, 제가 뭘로 키를 먹었겠어요. 폭탄 터진 걸 텐데 어쨌든. 야, 이거 어떡할 거야. 개판이야. 미드가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 않았었는데 한번 풀리니까 미쳐 날뛰네요. 여기 애니가 그리고 좀 이상해. 뭔가 게임에 집중을 못하고 있어. 아까 부시에 이상하게 기어 들어가 있는 것부터 좀 이상했어. 아, 시야를 언제 확보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전령이나, 전령이나 확보해 놓을까요? 카르마 잡으려고? 너 자꾸 들어가는데 감당할 수 있니? 솔직히 막 감당 안 될 것 같은데? 미드에서 압박하고. 아, 뭐 또 본라인 버려가지고, 본라인 다 버려지고 큰일 났네. 전에 레벨이 실드 뭐 크게 뒤떨어지진 않고 실수 잘 먹었군요. 알겠어. 야스오를 잡아봐. 잡을 수 있으면. 못 막을걸? 아유. 애니야. 우리 그러지 말자, 진짜. 그래, 아무 데나 쑥쑥 기어 들어가. 내가 살릴 수가 없잖아. 애니야? 애니야? 정신 집중해라. 아깐 잘했잖아. 그래, 탑 밀고 우리 운영되고 있어. 의외로 쓰레기같이 게임은 하는 것 같이 느껴져도. 패스를 내가 먹는 게 문제긴 한데, 먹은 사람이 캐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거 봤냐? 미안. 경험치는 드렸어. 아, 말파이터 이거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을 텐데. 딱 죽을 것 같죠? 내가 공은 있어. 아니야, 아니야, 뒤로 돌지 마, 뒤로 돌지 마, 못 잡어. 말파이터 체력 상태를 보소. 뭐지, 또 왜 걸렸죠, 아이니는? 그냥 눈치를 깐 건가? 그냥 눈치를 깠나봐요. 애니야, 제발 거기 들어가지 마라, 좀. 또 레드 치고 있다, 저거. 레드가 없어야 돼, 제발. 왜 저러지? 야, 너 거기 렌즈는 돌렸냐?
거기 있는 거 애들이 다 알 텐데? 그렇게 오래 있을 거라고는 상상 못 하겠지, 물론. 어떡할 거야, 이제 걸렸는데. 내가 이러고 있어야겠냐, 진짜. 좀 아니잖아. 애니야? 애니야? 우리 그거 하지 말자. 몰라, 우린 여기서 이러고 있나봐, 다들. 제정신이 아니야. 아, 이런 미친놈들을 봤나? 버려, 버려. 버려, 버려. 게임하기 싫으면 항복하고. 척 봐도 게임하기 싫어 보이는데, 그쵸? 그렇게 세네. 하여튼 애니가 똥이 마려운지 엄청 급해. 내가 딜을 가야겠다. 어차피 게임은 글렀어. 트롤이야. 딜 가자. 기사의 명세하고 딜 가는 클래스. 드래곤만 한 다섯 번 잡으면은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네. 아이고야, 이블린 걸렸냐? 걸린 거야? 잡은 거야? 쫓아오네, 자꾸? 왜 쫓아오지? 깜짝이야, 씨. 우와. 너, 텐인데? 왜 이렇게 쉽게 녹지? 사르르 녹는데, 사르르? 위드 어떡할 거야, 이제. 글로 간다고? 오케이, 다 죽었고. 다 죽었고. 쟤도 어디갔어? 졸라 빠르네. 마무리 좋구요. 밥은 먹으면 되지 않을까? 못 먹냐? 못 먹네. 팽이 없네. 말파가 풀탱을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높죠? 레벨이 낮은가? 레벨이 하나 낮구나. 난 337 박수 치고 있고, 베인 이번에 더블킬 먹었으니까 좀 컸겠죠? 빨리 베인한테 걸어줘야 돼. 기사의 맹세. 죽었, 아닌가? 좋아, 좋아. 거기 아닌 것 같은데? 뭐하냐?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진작에
미니언인 줄 알았는데 대왕 미니언. 잠깐 와드 좀 박아놓고. 자, 바로 와드 끝. 이 정도 완벽하잖아. 다시 와드 채워오고. 이블린이랑 딱 살아나는 타이밍이랑 맞겠죠? 아, 다시 이 공템을 갈 필요가 없어서 다시 없어지네? 베인이 잘 크니까. 베인이 7킬이면 뭐 클 만큼 다 컸잖아, 4코어에. 쟤는 왜 3코어밖에 안 되지? 돈을 왕창 들고 있나? 이상하네. 왜 1코어 차이가 나지? 원딜 간에? 야소가 야야야야야야 위험한 위치가. 나이스. 아이고야. 어이구야. 여기 왜 이렇게 아프냐 이거. 공 좋잖아. 죽으려다 실패했냐? 잘했다 지금. 가는 건 보고 오는 건 못 봤네. 이게 제압이야? 뭘 했다고 제압이지? 아니 5킬에서 4킬에서 6킬 됐다고 제압이야? 야 튀어 그냥. 하지마. 하지 말자. 말파야. 너 탱 잘 안 돼. 아까 보니까 픽픽 물살이더구만. 자 2등 많이 봤죠? 아 갑자기 아이템이 트롤템이 됐네? 이럴 필요 없었는데? 이거 한번 뿌려주면 쫄아서 도망가겠지. 와드 두 개 발견. 여기다 깔고. 좋아요. 나 베인 옆에부터 있어야 되는데. 넌 뭐야. 클릭질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경험치를 올려주게 되네요. 그 이블린이 숨어 있어야지. 아까부터 여기 위치가 이상했어. 그 이분 생존했는데 뭐 어떡하라고. 미드 밀어놨으니까 바론 가서 대치하고 있어. 무조건 이득이잖아. 누군가 오든지 죽든지 뭐 하겠지. 바로 안 치냐? 야, 확실하다 이제. 더 이상 확실할 수가 없다. 미드 밀고 들어간 것 같은데? 빨리 먹고 강화기 안으로 가면 돼. 사라졌네? 오케이 미드는 밀면서 가면 되고. 에이코즈 16초에 재생 경님 어떡하라 그래. 드래곤 먹자. 드래곤 먹자고.
꿀이죠. 특히 유리할 때는 유지력이 좋아야 돼. 집에 가기가 싫잖아. 계속 쓸어야지 뭐. 유지력이 중요해요. 뭐 이블린 워낙 알아서 잘하니까 상관없는데 걱정스러운 거는 애니죠. 애니. 애니가 자꾸 이상하게 죽기 때문에. 난리를 쳐고 싶은지. 오케이. 나이스. 딱 파괴했고. 딱 뭐 같이 압박하는데 너무 압박하면 잘리니까. 야, 애니 저럴 줄 알았지. 애니가 저렇더라고요. 자꾸. 자꾸 자기가 암살자인 줄 알아. 암살 당한다. 암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뭐 시야 확보나 해놓고 하면 모르겠는데 렌즈도 안 들고 있죠. 렌즈를 안 들고 암살 플레이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딱 걸리는데 이런 데서. 내가 잡히겠냐? 벨코저 16레벨인데 뭐 어떡하라고. 잠깐만요. 원콤이긴 원콤이네. 된다면 안 되지. 바이바이. 끝났지 뭐. 아, 잘 박았다 아주 그냥. 끝났네. 게임 끝. 야, 갑자기 미쳐 날뛰네.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아, 너 안 봐준다. 니들이 알아서 잘해봐라잉. 펜타킬 매너네. 좋네 아주 그냥. 아, 어찌어찌 이겼습니다. 이블린이 잘했네. 애니가 살짝 갑자기 던지면서 똥이 마려웠는지 그러긴 했는데, 아니면 이블린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어쨌든 이겼습니다. 이블린 굿. 저녁 식사 전에 이렇게 해서 68LP 찍어놨는데, 아, 이거 계속하기는 좀 힘들고, 오늘 새벽에 아마 저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트위치 온니. 낮 방송은 트위치에서만 하려고요. 혹시 낮에도 제 방송을 보고 싶은 분은 트위치에 팔로우를 부탁드려요. 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